시간이에요. 한국 동요 노래 시간에 오신 걸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노을도 불러보고 율동도 같이 해보고 운동도 같이 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완 선생님과 함께 동물원에도 갈 건데 모두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들 준비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준비됐나요? 라고 하면 준비됐어요? 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어? 이상하네. 왜 아무도 들리지 않지? 다시 한번 더. 준비됐나요?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준비 시작. 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한번 깨워볼게요. 껍질을 끼고 앞으로 쭉 위로 쭉쭉쭉. 그 다음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팔 앞으로 쭉 내밀고.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쭉 당겨보세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왼손을 앞으로,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쭉 당겨볼게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깨 운동을 해볼게요. 두 손을 어깨 위로, 그 다음에 앞으로 둥글둥글 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신나게 한번 움직여볼까요? 다들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동요 아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율동과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그 다음엔 발을 쿵쿵 굴려볼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발을 쿵쿵.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발을 쿵쿵.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발을 쿵쿵. 그 다음에 우리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 볼 거예요. 우리 모두 엉덩이 흔들어 흔들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엉덩이 흔들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엉덩이 흔들어. 이제 정말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 왼쪽. 여러분은 무엇이 보였나요? 저는 저 높은 하늘에 떠있는 둥근 애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둥근 애가 떴습니다를 같이 부르면서 나갈 준비 같이 해볼게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자.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선생님은 따뜻한 바람을 느꼈어요. 봄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봄 하면 뭘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은 꽃도 볼 수 있고 나무에 달려있는 초록색깔 잎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같이 꽃을 심어볼 거예요. 자, 바구니를 준비하고 집게손가락으로 씨를 하나 뚝 꺼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땅에다가 묻고 그 다음 뭘 줘야 하죠? 맞아요. 우리 물을 줘야 돼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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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사귀났어요. 사귀났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물을 줘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요. 싹싹 사귀났어요. 또또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우와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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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폈어요. 짠짜라란. 저는 노란색 꽃이 폈어요. 여러분 꽃은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 주황색, 또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한번 밖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꽃을 들고 기원 선생님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어딨지? 어딨지? 저는 혼자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이 기원 선생님이라고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기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선생님을 진짜 금방 찾았네요. 선생님 꼭꼭 숨어 있었는데. 아, 우리 친구들은 숨기 장난도 너무 잘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찾았으니까 우리 선생님과 함께 동물원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동물원에 가서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우리 책도 같이 읽어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 한번 같이 가봐요, 가봐요. 근데 저기 있는 저 동물은 누구죠? 입이 아주 크고 입이 그리고 초록색이에요. 아, 맞아요. 악어예요. 악어가 도대체 몇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악어가 열 마리나 있어요. 우리 같이 노래를 부를까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늑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늑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우와, 우리 악어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하이, 바바이 악어들, 바바이 악어들, 바이.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 뒤뚱 물오리, 푸푸 개구리,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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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푸르르르르르 물풀, 따단 따단 딴 소라. 우리가 소라를 할 때는 얼굴을 다리 사이에 넣고 숨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물오리, 푸푸 개구리,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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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부르르르르르 물풀, 소라. 아, 정말 잘 숨었어요. 와, 우리 동물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지금 저기 연못가에 조그만 무엇인가 움직여요. 저게 도대체 뭘까요? 아! Look at this! 이거 좀 봐주세요. 아! 올챙이들이에요.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꾸물꾸물해 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장난꾸러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그리고 둘째, 앤 셋째 이렇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나가서 너희들의 집을 짓도록 해. 돼지 삼형제들은 말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나가서 우리 집을 지을게요. 첫 번째 돼지는 나는 지프로 만들 거야. 그래서 빨리 지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돼지는 지프로 차곡차곡 집을 만들었죠. 두 번째 돼지는 나도 빨리 만들고 싶어. 나는 나무로 만들 거야. 그래서 나무로 집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돼지는 나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왔어요. 오, 노! 늑대가 찾아왔어요. 늑대가 찾아와서 돼지들은 모두 자기 집에 숨었어요. 첫 번째 돼지는 첫 번째 돼지의 집에 숨었어요. 그렇지만 늑대는 나는 이걸 이 집을 날려버릴 거야! 그래서 바람을 후! 불었죠. 오, 노! 첫 번째 돼지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 돼지도 두 번째 돼지 집에 숨었어요. 내가 날려버리겠어! 와! 후! 두 번째 돼지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셋째가 살고 있는 벽돌집밖에 안 남았어요. 늑대는 바람을 세게 불어서 벽돌집을 날려보내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후! 친구들도 같이 불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다시 불어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셋째 집은 끄떡도 없었대요.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끄떡도 없었대요. 튼튼한 집을 지읍시다. 아담한 집을 지읍시다. 아름다운 집을 지읍시다. 우리 함께 지읍시다. 친구들을 만나고 동물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어느덧 깜깜한 밤이 되었네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